어제 오후 봉화와 의성 일부 지역에 우박이 쏟아져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봉화는 봉화읍과 명호면 지역에 오후 4시부터 15분간 지름 0.5에서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과수와 밭작물 등 17헥타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의성도 단촌 지역을 중심으로 같은 시각 우박이 내려 마늘과 양파, 과수 등 60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의성과 봉화군은 피해 농작물에 대한 방제 조치와 함께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섰습니다.